덥네요. 네, 괜찮으세요? 네. 저희 일단 단체 인사를 먼저 시작으로 멘트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자, 둘, 셋! 비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환영합니다. 저희의 하이퍼라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라인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또 한 명씩 개인 인사를 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비욘드 라이브도 같이 송출이 되기 때문에. 아, 맞다. 중국어, 그리고 영어를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닝닝부터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닝닝입니다. 와, 진짜 배워요, 여기. 아, 일단 너무 환영합니다. 아. 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네. 大家好,然后欢迎来到我们 Hyperline 演唱会,然后希望大家可以度过一段美好的时光. 谢谢. 에리. 안녕하세요. 지석입니다. 오늘 봐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열심히 뛰어놀 준비하시고, 우리 비욘드 라이브 보신 여러분, こんにちは. 오스그니혼니까초토다게만테네. And to all of our global watchers, hello! Thank you for watching on Beyond Live, and get your light sticks ready or your pencils or whatever, and get ready to have fun. 역시 제목은 로시. 멋있어, 멋있어. 역시. 네, 안녕하세요, 카리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콘서트장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저희랑 오늘 2시간 넘게 함께 하는데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비욘드 라이브를 보고 계신 마이 분들도 집에서 응원봉 같이 열심히 흔들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윈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콘서트 2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쉽게도 여러분은 첫날에 어색하고 삐걱거리는 저희를 보지 못했어요. 어제 상당히 어색하고. 맞아요. 처음 콘서트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죠? 저희 어제 울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제발. 오늘은 안 울고 싶어요. 오늘 좀 행복하게 끝내자.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퍼라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설명을 가위바위보로 오늘도 정해보려고 해요. 누가 될까?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카리나였고. 아, 긴장돼요. 설명은 가위바위보. 아, 잠깐. 잘 느끼는. 오케이. 안녕하신 거 가위바위보. 혹시나? 야. Yeah. 저요? 맞아요. 파이팅. 할 수 있어. 믿어. 자. 아. 누구 바람 쏘고? 온라인은 에스파와 아이가 만나는 세계고요. 오프라인은 에스파와 마이가 만나는 세계고. 컨닝 없어요. 컨닝 없어요. 하? 컨닝 없어. 보고 있는 거 그럼 없어. 그럼 하이퍼라인은 마이 에스파 아이와 만나는 세계겠죠? 맞아요. 맞죠? 정확했어. 완벽했죠? 그렇게 우리 콘서트장에서 우리 아이 캐릭터 아까 나온 거 보셨죠? 아이들과 우리 마이와 에스파가 만난다 해서 하이퍼라인입니다. 하이퍼.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저희 걸스 할 때 윈터에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잘했어요? 우리 윈터가 연습한다고 손에 막 피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핏땀눈물이었지. 진짜 열심히 막, 아, 이때는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때는 막 서서 하고 이렇게 다 짰는데, 저 리프트 처음 올라가보잖아요. 무서워가지고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살짝 뭐라고요? 잘했어.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네, 또 기타로. 여러분들 또 기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뭔들. 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또 다른 모습들도 보여드릴게요. 네, 또 그리고 카리나 언니 솔로 무대. 네, 누구야?
Control. My natural. 예, 미네절이란 뜻인데 어제도 살짝 말하긴 했지만 제가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아, 칭찬 너무 좋아요. 작사 저는 뭐 먹고 산다. 칭찬 먹고 살죠, 저희는.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동물원이란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각퀘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각퀘스트를 동물원의 야생동물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실 수 있게 잘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솔로를 했으니까 저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떤... 솔직히 알 것 같긴 한데 맞죠? 다 알고 왔죠? 이미 다 봤겠지? 그래요. 근데 처음에 느낌으로 다 완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멤버들 솔로 무대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요. 또 저희 도깨비 볼 때랑 언니 솔로 때 투명 LED에 아이 친구들이 나왔잖아요. 아, 어땠어요? 그게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 비싸요. 우리 아이 멤버들도 좀 칭찬해 주세요. 맞아요. 걔네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친구들 옷을 바꿔 입히는 날까지. 파이팅! 잘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슬슬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다음 곡은 여러분도 다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곡이에요. 일어나서 같이 춤춰주세요. 여러분들도. 어제는 안 추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살짝 서운했어요. 오늘은 꼭 쳐주셔야 돼요. 이거니까. 저희가 볼게요. 이것만... 어제랑 오늘이랑 누가 더 잘 노는지 한번 볼게요. 비욘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같이 따라 쳐주셔야 돼요.